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아서 정재영의 이슈인 특집으로 마련하고 있는데요.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 그리고 사이다 발언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최장수 총리죠. 정치 복귀를 앞두고 있는 이낙연 총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부 서울청사에 나왔습니다. 총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고향분들에게 인사 말씀, 새해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네,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어려운 일 많으셨지요. 그래도 희망 잃지 마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고향 어르신들 걱정해 주신 덕분에 2년 7개월 남짓 큰 잘못 없이 총리직을 수행하고 이제 곧 물러납니다. 총리에 있을 때보다는 더 자주 고향에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년 7개월 이제 역대 우리나라 최장수 총리라는 타이틀을 가지시게 되셨는데 민주화 이후 네네네 네. 이제 곧 이제 퇴임을 하시게 되는데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예, 우선 감사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일 많습니다. 부족한 저를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신 것도 질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사랑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그만큼 뭐 이제 질책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이제 부담감도 굉장히 크셨을 것 같은데 예. 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을 꼽자면 어떤 걸 될 수 있을까요? 역시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그 힘이 제일 컸고요. 대통령께서 믿어주시고 많이 배려해 주셔서 일하기가 더 편했습니다. 이제 2년 7개월이면 이제 짧지 않은 시간인데 그동안에 이제 몇 번 이렇게 아쉬웠던 장면들, 그다음에 기억에 남는 장면들 말씀도 하셨는데 쭉 돌이켜 보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그리고 가장 보람됐던 일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강원도 산불 때 한밤중에 산불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밤중에 갈 수도 없고 거의 새벽까지 뜬 눈으로 새면서 언제 날이 밝나 날이 밝아져야 빨리 가볼 텐데 하는 그런 마음 있었고요. 메르스 사태가 2018년 벌써 재작년이네요. 네. 그때 왔는데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38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때의 일이 떠올라서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다행히 한 분의 사망자도 없이 지나갔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 총리님 반대로 뭐 재임하시면서 가장 이거는 좀 안타까웠다, 아쉬웠다. 뭐 강원도 산불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기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머리가 무거운 것은 저출산입니다. 제가 총리로 부임했을 때 출산율이 한 명이 좀 넘을까 말까 그러다가 계속 떨어져서 지금 0.88명까지 내려갔거든요. 그것은 국가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무거운 숙제가 됐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이 문제를 놓치지 않고 고민을 해보겠지만 제가 떠난 뒤에도 정부에서 좀 더 깊은 걱정을 하고 좀 더 효과 있는 정책을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출산하면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 같은데요. 총리님 이제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있고 국민들이 이제 더 좋아하는 총리이시기도 하지만 스스로 내가 지난 2년 7개월 동안에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 정도나 주실 것 같으세요? 제가 저를 점수 매기는 건 좀 쑥스럽고요. 열심히 하고자 했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특히 산불이나 태풍이다, 지진이다. 원칙은 일주일 안에 세 번 현장에 가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도지사로 일할 때 여수 수산시장에 불이 났을 때 네. 일주일 사이에 세 번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재민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의 경험이 크게 보탬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 산불 때도 또 포항 지진 또 강원도 삼척 경북 울진의 태풍 때도 일주일에 세 번 가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못 갈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총리님 오면은 그렇게 반가워했고 손잡아 주시고 이랬었던 기억이 저도 이제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좀 돌이켜서 이제 국가적으로 좀 어려웠던 문제가 지난해 이제 한일 관계 문제였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일본 통으로도 총리님은 이제
소문이 나 계시고 하시는데 그 지난 10월에는 이제 나루히토 총 이제 일왕 즉위식에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역할을 가서 하셨습니까? 얼음을 녹이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정부와 정계가 한국에 대해서 얼음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얼음을 녹이기 위해서 가기 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인간적인 얘기도 하고 또 옛날 역사 얘기도 하고 또 일본에 도착해서는 그 선로에 떨어진 일본 시민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던졌던 우리 의인 이수연 씨 추모비에 헌화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서 학생들도 만나고 시장 통해 돌아다니면서 일반 시민들도 만나고 네, 그리고 비공식 일정이었지만 일본의 언론인, 정치인, 학자 이런 분들 만나서 이건 당신들이 오해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들이 잘 모르고 있다 하고 설명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걸 지금 풀지 않으면 당신들에게도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들을 좀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작년 연말이었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네. 아베 총리하고 이제 어쨌든 간에 물꼬를 텄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가서 그 총리님 가셨을 때 일본 측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그런 말씀하셨을 때. 예, 역시 기본은 냉랭했는데요. 그러나 일본 측도 한일 관계를 그대로 경색된 채로 놔둘 수 없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베 총리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언급을 하셨고 그것이 저희 발표문에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간 제가 일본을 아는 편이다 해서 그런지 저에 대해서는 조금 점수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동안에 꼭 방문하셨을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가 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새해도 됐는데 한일 관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아직도 어려운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판결 이후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나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외교의 출발선은 악화시키지 말자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더 나빠지지 않게 최저선을 쳐놓고 밑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좋은 계기가 있으면 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빨리빨리 가야 되고요. 올해 약간의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여름에 동경올림픽이 있죠. 네네. 그것도 한일관계 개선에 좋은 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는 전망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라고 뭐 좀 꼭 그렇게 돼서 한일 관계, 한일 양국이 발전하기를 좀 기대를 하겠고요. 이제 돌아가서 이제 총리님 대정부 질문할 때마다 되게 총리님 이름이 많이 이제 실리검에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뭐 촌철살인이다, 우문현답 이런 말도 나왔고 이제 그때부터 얻은 별명이 사이다 총리다 하셨는데 뭐. 그런 답변들을 하실 때 미리 이제 예상 질문을 좀 뽑으셨나요? 아니면 현장에서 좀 그런 건가요? 어떻게 해서 그런 답변들을 하시게 된 건가요? 이른바 사이다 발언은 거의 예외 없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당 의원들이 질문 요지서를 내질 않아요. 질문 원고를 내지 않는 것은 물론 이러니와 그래서 좀 나쁘게 표현하면 정부를 골탕 먹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바짝 긴장을 하고요. 그리고 심판관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국회를 보시는 국민이다. 이런 마음으로 바로 눈앞에 계시는 의원님과 제가 삿발을 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보실 때 어느 쪽이 더 낫다. 해서 한 점만 더 얻어도 이기는 거라네. 그런 생각은 약간 했었죠. 현장에서 그런 말씀들 해내기가 쉽지는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원동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는 뭐라고 보시나요? 예, 이제 보통 유튜브에는 재밌는 것만 나오는데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야당 의원들도
그 받아들여 주시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삶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늘 제가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고 몸을 낮추고요. 그렇지 않고 대외 문제나 남북관계에 관해서 조금 턱없는 말씀을 하실 적에는 너무 정면으로 쏘아붙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킬 걸 지키면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은 했죠.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려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저는 시청자 입장으로서 궁금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나면 상대방 야당 의원과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이후에 뭐 좀 서먹한 관계라든지 이런 건 없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어떤 의원님은 아 그때 문답이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유튜브 보니까 되게 본인이 형편없는 걸로 돼 있더라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나중에 웃습니다. 그냥. 아, 알겠습니다. 네. 그 방금도 이제 사이다 발언, 사이다 총리 이제 이런 별명을 얻으셨는데 또 이제 뭐 팩트지만 최장수 총리, 그다음에 정부 군기 반장, 뭐 디테일이다, 깨알 수첩이다, 연희 이건 좀 귀여운 별명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별명이 많으세요. 호칭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시는 건 어떤 건가요? 연희죠. 아, 연희.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왜냐하면 대체로 저와 함께 일하는 제 공직자들이라든가 모두 저를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연희라는 건 굉장히 애칭 중에서는 가장 귀여운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부드럽게 대해주시고 거기엔 또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참 좋죠. 방금 이제 총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전남지사 하실 때도 그렇고 굉장히 공직자들이 어려워하는 저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연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뭐 공직자들이 동의를 하나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붙여준 이름 같은데. 그런 분들이 좀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공직자들이야 그러진 않겠죠. 모르겠어요. SNS상에서는 동의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날마다 얼굴을 보면서 일하는데 그렇게 부르고 싶은 마음이 날까요? 정남이 떨어지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우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님 하면은 이제 막걸리. 예. 괜찮론자라고 이제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언론 보도를 봤더니 취임 이후에 전국에 95종, 6,500여 병의 막걸리를 만찬주로 사용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막걸리 사랑 이유가 뭔가요? 우선은 편하죠. 마셔도 취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배는 느긋해지고 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마찰이 생기거나 감정을 서로 상하게 하거나 그럴 일이 덜 생기죠. 이제 해외에서 오신 분들하고도 막걸리를 마시지 않고 만찬으로 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좋아들 해요. 좋아들 합니다. 주로 이제 국내 인사들의 경우는 주빈의 고향 막걸리를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98종류가 됐는데요. 그것도 서울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해외에서 오신 분들의 경우는 일일이 고향을 따지기보다는 국내 막걸리 중에 좀 잘 만들어진 막걸리를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저께 민단 지도부가 오셨었는데요. 일본. 예, 아베 총리께 선물로 보내드렸던 그 막걸리를 준비했어요. 이것이 바로 아베 총리께 드렸던 막걸리입니다. 그랬더니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총리님은 막걸리 주량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제가 어떤 자리에서 그 얘기했는데요. 막걸리라는 술에 대해서 주량을 묻는 것은 막걸리에 대한 모욕이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막걸리 마시고는 취하지 않습니다. 아, 이제까지는. 단지 그러면... 이제 막걸리 마시다가 누가 뭐 소맥 한 잔 더 하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취하기 전에 배가 불러요. 그러면 막걸리 외에 방금 이제 소맥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막걸리 외에 좋아하시는 어떤 주종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이것저것 마셨는데요. 이제 음식점에 따라 다른데 고깃집 가면 소주가 역시 맞죠. 소주 막걸리. 그래서 우리 총리님 소탈한 총리님이다.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올해 신무식 때 이제 네. 공직자들 앞에서 뭐 굉장히 좀 엄한 소리를 또 하셨더라고요. 유언 같은 잔소리 하겠다.
정책에 필요한 세 가지 예.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게 이제 정합성, 수용성, 실행력 이 세 예. 가지 주셨더라고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그동안의 경험이죠. 지사 때나 총리 때 각종 정책을 입안해서 공직자들이 가져오시는 거 보면 그것이 간혹 어딘가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합성이라는 것은 정책 내부의 위아래가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되지 않아야 되고 정책 이전에 어떤 정책이 있었는 그 이후 또는 그 정책 주변의 다른 정책들과 충돌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정합성이죠. 수용성이라는 건 현장에서 받아들여져야 되고 정책의 전달 과정에 있는 각 단계 예를 들면 광주시 또 중구 동구 이런 식으로 광역단 지자체 기초지자체까지 정책의 전달 과정에서 모두 수용돼야 됩니다. 그게 수용성입니다. 실행력이라는 것은 정책이 아름답다고 해서 다 실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실행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물론 벌칙을 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최상은 아니죠.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실행이 되고 그 정책을 이행함으로써 나한테도 이익이 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믿게 하는가?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정책이 됩니다. 제가 그런 것에 부족함이 있으면 정책이 아니다. 심지어는 수필에 불과하다 그런 말도 한 적이 있는데 수필가들한테 야단 맞았어요. 왜 수필을 못 얻거느냐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렇게 좀 엄격한 말씀을 해주신 예, 예. 것 같은 생각. 그 전에는 모든 부처 장관님들 또는 청장님들, 처장님들께 한두 가지씩 전부 칭찬을 해드렸어요. 네. 예, 그 뭐 원고가 전혀 없었습니다만 생각나는 대로. 하여튼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예. 부분에서 이제 좀 화제를 돌려서 예. 이제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근데 이제 총리님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이제 한 8개월 가까이 계속 1위를 유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제 뭐 그동안에 최장수 총리를 하게 되셨던 이유하고도 비슷하시겠지만 총리님이 생각하실 때 국민들이 왜 이렇게 지지와 신뢰를 보내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방금 앵커 말씀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수 국민이 꽤 긴 기간 동안에 지지를 보낸다는 것은 신뢰감, 믿음이 간다.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어쩐지 잘 될 것 같은 믿음이 간다든가 저 사람 말은 참말일 것 같은 믿음이 간다든가 그런 믿음이 가는 느낌, 그걸 신뢰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뢰감이 제일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좀 이른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대선 출마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너무 때이른 질문이시고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정을 보면 저에게 맡겨지는 책임을 피한 적은 없습니다. 그걸로 저희도 가정해서 예. 듣겠습니다. 예. 네. 네, 총님 이제 총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먼저 총리님 앞에 행보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뭐 언론상에서는 종로 쪽으로 출마가 굳어지는 것처럼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당과 구체적인 협의를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당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요. 단지 흐름이 약간 그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거구를 떠나서 이제 사람들은 되게 바라는 게 빅매치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어떤 질문 드릴지 예상은 하시겠습니다만 이제 황교안 대표와 대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은 하시는지 어떻습니까? 뭐 제가 고를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네, 그러나 뭐 상대가 누구라 해서 도망가거나 그럴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건 뭐
제가 정한다기보다는 정해지겠죠. 가부간에.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요새는 조금 비중이 줄어든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선대위원장 맡아서 예. 비례대표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바라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지역을 맡게 되면 선대위원장을 맡더라도 행동에 제약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역을 자주 떠나는 걸 유권자들이 좋아하실 리가 없으니까요. 또 후보자의 도리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비례를 원하는 것은 과욕이죠.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 숫자가 많이 줄었고 또 지금 좋은 인물들이 많이 영입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 문제 포함해서 어떤 것이 당에 더 이익이 되는가 곧 그 당과 상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영광 고향 지역에서 사선을 지내셨지 않습니까? 지역으로 내려오실 계획은 없으신 거라고 봐도 되나요? 글쎄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당에서도 그렇게 저한테 제안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그 이제 민주당 이외에 다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지금 특히 이제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굉장히 우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그 이외에 바른미래당, 당권파 그다음에 민주평화당, 대한신당까지 그리고 이제 일부 무소속 의원들까지 제3지대 빅텐트 다시 이제 얘기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깊게 알아보질 않았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총선 구도는 양당 구도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그것도 해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었죠, 이제까지. 네네. 문제는 제3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일 텐데 현재 선거법 개정 때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당제는 제한적으로나마 보장하되 제3의 교섭단체가 나오는 걸 생각했을지 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법을 고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에 관계없이 선거 결과는 또 민심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요.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덧붙여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이제 정계 복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곧 복귀를 할 것 같은데 예전의 영향력 뭐 이제 정치권에서의 어떤 제3지대를 또 다시 노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 그것도 평론가들이 말씀하시는 게 좋겠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정치 부분은 이제 거기까지 접고요. 국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에 특히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 그다음 패스트트랙 법안 문제, 국회가 사실상 제대로 됐느냐? 하는 지적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실망감도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총리님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셨나요? 그런 모습 참 안타깝지요. 우리 정치가 원래 착박합니다. 착박한데 탄핵 이후로 더 착박해진 것 같아요. 우리 정치가 착박한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정치를 정권을 뺐냐 뺏기냐의 문제로 간주하는 이런 의식 같은 게 밑바닥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시고 난 뒤에 일부 사람들은 그 탄핵을 지금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지금도 분노하시고 탄핵 이후에 벌어진 일을 그것 또한 부인하고 싶어 하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갈등이 더 증폭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선거를 다시 치르고 좀 정리가 되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수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정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정권을 뺏느냐 뺏기느냐의 문제겠지만 날마다 정권 뺏는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건 야건 좀 더 인식을 하고 정권을 뺏냐 뺏기냐의 그 시기에만 그런 정권 쟁탈전은 버리고 그 나머지 시기는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타협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 총선이 이제 석 달 남았지 않습니까? 좀 달라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이 더 증폭된 요인에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이란 게 있었다면 네. 그것이 총선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개정된 선거법이 다당제를 보장하고 있거든요. 제한된 범위이긴 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양대 정당이 보통의 경우에는 제3당, 제4당, 제5당 중에 누군가와 손을 잡아야만 원내 다수 세력을 형성하게 되기가 쉬울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제3, 제4, 제5 정당에게 매력 있게 보여야 될 거고요. 정책도 제3 세력들, 제3, 제4, 제5 정당들이 이 손잡기 쉬운 유연성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원내에서 다수 세력을 못 가질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야의 대립이 조금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늘 제3의 세력들, 제3, 제4, 제5 정당들과의 타협 가능성, 이것을 염두에 둔 정책 행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대하는 편입니다. 이제 방금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왔습니다만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주 지나친 편법이죠. 흔히들 꼼수라고 말하는 건데요. 지금 선관위가 법적 검토를 한다는 보도가 아침에 나왔죠. 네. 그리고 그런 것과 별도로 국민들께서 그걸 분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 더 이상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화제를 바꿔서 그 이제 앞서 지난해 관통했던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개혁 이 부분일 텐데 얼마 전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새로 이제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 방향 어떻게 가야 맞다고 보시나요? 예, 우선은 제도적으로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의 숙제였습니다. 20년 만에 드디어 그것이 결실을 보게 된 것이죠. 또 하나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고비가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문화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검찰권이라는 게 분명히 공권력입니다. 국가의 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검찰권이 엄정하게 행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권력이기 때문에 권력이 행사되는 과정에서는 국민 누군가에게 인권의 침해나 기본권의 제약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무슨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또는 지나치게 마구 인신 구속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인권의 제약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는 절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엄정한 법집행과 그러나 절제된 법집행이라고 하는 그 서로 상충할 수도 있는 두 가지 요구가 다 충족돼야 하거든요.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제된 그리고 때로는 견제받는 검찰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인데요. 지금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 단계죠. 그 경계선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법무부 장관도 왔으니까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고요. 아주 신념이 투철하신 분이니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광주전남 출신이시니까 지역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선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전남 도지사도 지내셨는데 그 당시에 지역에서 바라봤을 때 광주 전남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되신 이후에 광주 전남을 바라보셨을 때 좀 차이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지금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총리를 경험하면서 조금 더 조언을 드리자면 이 중앙정부가 받아들이기 쉬운 설명 이런 것에 조금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더 낫겠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업을 제안한다 또는 예산을 요청한다 했을 때 사업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야 중앙정부 입장에서 아 이것만 해드리면 금방 이렇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겠구나 하는 신념이 가게끔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국회의원 때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웬만하면 호남 쪽 도와주고 싶은데 뭘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리고 딴 쪽은 그냥 그만 도와줘도 될 것 같은데 설명 들어보면 안 도와주면 큰일 나게 말을 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걸 제가 지사 때도 우리 공직자들과 많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총리님 직접 이제 광양항도 오셔서 그 정책 지원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시와 전라남도에서도 AI 산업 그다음에 블루 이코노미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총리님이 보실 때 광주 전남의 미래 먹거리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지금 광주가 AI 인공지능 그리고 전남이 해양을 소재로 하는 블루 이코노미를 네. 표방하는데요.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단지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전부 그걸 하겠다고 덤빌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광주가 다른 쪽과 차별화되는 그런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물론 지스트가 역량이 풍부한 곳입니다. 거기와 잘 손잡고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공지능에서는 그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그것도 빼어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점 국립대학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게 될 거예요. 그런 점을 시야에 넣고 함께 그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면 더 효과가 높아질 것 같고요. 블루 이코노미는 이미 그 세밀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만은 거기도 중앙정부가 도와드리기 쉬운 상태로 만들면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이것만 얹어주면 뭐가 되겠다 하는 그냥 거의 뭐 백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 뭘 해야 된다는 거지 하는 상태로는 그때 예산 따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블루 이코노미는 계획을 좀 더 구체화했으면 AI는 차별화에 좀 신경 썼으면 구체화 차별화 좀 그런 부분에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총님 그동안에 쭉 이제 살아온 경력을 잠깐 짚어보면은 이제 기자 생활 20년 넘게 하셨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하셨고 전남지사 하고 총리까지 이제 하셨는데 돌이켜 봤을 때 가장 이 순간이 가장 행복했었다 했던 시간을 꼽자면 어느 시간일까요? 총리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총리가 되기 전 60여 년 동안 전혀 상상치도 못한 경험을 했다는 것, 국정의 많은 것을 알게 됐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과와 별도로 최고의 긴장감을 가지고 일했다는 것. 그 점에서 행복했다기보다는 충실했다 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보람됐던 시간일 수 있겠네요. 네. 반면에 그러면은 이때는 내가 왜 이랬을까 아쉬웠던 시기를 꼽자면 어느 시기일까요? 학창 시절입니다. 핑계는 있죠. 뭐 가난했었다든가 하는 등등의 핑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책을 더 많이 읽었어야 하는데 이런 말씀하면 또 누가 재수 없는 소리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입니다. 그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것 말고 문학이라든가 또는 다른 분야 책을 그때 많이 읽었어야 되는데 뭔가 지금 억지로라도 책을 읽으려고 하고 있지만 성장기 때의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억지로 세워놓은 건물처럼 제 스스로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때 좀 더 책을 읽었더라면 아쉬움이 있죠. 총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분들은 진짜 그래서 지금 예. 그 법대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70학번으로 하셨는데 법대를 졸업하시고
기자의 길로 접어드셨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뭐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형편이 그랬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난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저에겐 축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숙비를 대기가 힘들어서 주거 불안정 상태로 쭉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네 하숙집, 친구네 자취방 그냥 돈도 안 내고 몸만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영양실조에 걸려서 졸업식 일주일 앞두고 입대 영장 나오길래 바로 군대 가버렸어요. 그래 졸업식 사진이 없습니다. 대학 졸업 사진. 예. 그리고 이미 작고하신 분이지만 제가 임상규 전 농림부 장관님 하숙집에서 밥 얻어 먹을 때가 제일 편했습니다. 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하숙집 아주머니께서 인심이 좋으셨던가 아니면 임상규 형님이 그 하숙집한테 굉장히 큰 신임을 받았거나 그런데도 훗날 그 임상규 형님이 아니 자네가 그렇게 어려운 줄 알았더라면 더 도왔을 텐데 그때 나는 여유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저런 오지랖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총리님 뭐 굉장히 이제 저는 그 직접 경험하고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우셨던 것 같은데 그런 그 어려웠던 학창 시절이 나중에 이제 정치인이 되고 지사가 되고 총리가 되고 하셨을 때 좀 반영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딘가 있겠죠. 제 몸속에 혈관 속에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남다른 감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산불 났을 적에 그 산자락 농촌마을 들어가면 벽시가 다 타버렸지요. 네. 곧 드릴게요. 농기구도 못 갖고 나오셨죠. 농사 지장없게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마을에 회관 가서는 어머니 혈압약 못 갖고 나오셨죠. 오늘 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때 어디 시나리오에 있던 게 아니었어요. 네. 순간적인 판단이죠. 그런 것은 가난이 저에게 준 큰 선물이었다. 그 생각을 하고요. 지사 때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과 3년 가까이 이렇게 만났지 않습니까? 네. 한 달에 한 번꼴로 만났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경험도 굉장히 큰 가르침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자식을 잃었다고 하는 아주 가장 참혹한 고통을 겪으시는 분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걸 3년의 경험으로 알게 됐거든요. 뭐 그 뒤로는 서로 전화도 주고받고 그 가족들을 총리 공간에 모셔서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랬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까 그걸 또 받는 사람도 공감을 하니까 그래서 더 그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래서 더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큰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총리님 하면은 가족 사랑이 남다르시다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아이고 가족들에게 쌀쌀 맞지요. 근데 이제 뭐 보니까는 2007년도에 어머니에 관한 책을 가족들하고 내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좀 적어봤더니 뭐 고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일 때 어머니를 자주 찾아뵀었는데 이것저것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지만 어머니를 뵙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더라. 어떠면 마마 보인지도 모르겠다. 왜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총리님한테 어머니는 어떤 존재이셨나요? 예, 평생을 전쟁하듯이 살아오신 분이죠. 가난과의 전쟁. 그런데 항상 긍정적이고 유머를 잃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저에게 많이 유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한 가지 들자면 당신이 처음으로 읍내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제가 국회의원 때 병원에서 국회의원 어머니라고 독방을 주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병원 분들 부르셔가지고 여보시오 내 10년 넘게 독수공방하고 있는데 또 독방 주시오 그래가지고 유기인실로 옮기셨다 그럽니다. 그것을 무슨 잘못 말하면 잘난 체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는 위선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순간을 그렇게 유머로 넘기시는 10년 넘게 독수공방한 사람에게 또 독방 주느냐
네, 그런 아주 내공, 독특한 데가 있어요. 내공이 굉장하신 분이. 그래서 내공이랄까. 자식에게 부담 안 주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걸 아시는 거겠죠. 총리님이 어머님을 그런 면에서 많이 닮으신 것 같고. 우리 형제 중에 제일 많이 닮았습니다. 곱슬머리까지 어머니. 그러십니까? 네. 근데 또 이제 그런 어머니인데 아내가 어머니를 닮아가는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아내는 어머니를 닮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아내의 노화 현상을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앉았다 일어날 적에 꾸부정하게 일어난다든가, 무슨 단추달 적에 돋보기를 두꺼운 걸 낀다든가, 답답하죠. 그걸 제가 집안에 두 명의 어머니가 계시게 되는가. 제가 그걸 쓰면서 더 이렇게 착안했던 것은 이 남편에 대한 투정이 없어져요.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투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인끼리는 투정을 하잖아요. 네네. 또 젊은 부부 사이에도 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내가 투정을 안 해요. 제가 훌륭해져서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내도 포기할 건 포기하고 지혜가 생겨가는 거겠죠. 그 포기의 과정이 좀 안쓰러웠어요. 안쓰러움이 더 많으셨습니까? 좀 그래도 아 이제 세상을 깨달아가는구나 어머니처럼 이런 게 더 크셨습니까? 짠한 거지요. 네, 짠한 거지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앞서도 가족들한테 잘 못한다고 얼핏 말씀을 하셨는데 SNS 같은데 손자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랑이라기보다는 손자 사진들 많이 올리고 얘기 많이 하셨는데 뭐 지금 손자들 몇 명이나 있으신 건가요? 예, 손녀가 33면 6살, 손자가 33면 4살이 됩니다. 손자 놈이 이제 생후 26개월쯤 됐는데요. 아주 식성이 희한합니다. 제 아내가 그러니까 손자의 할머니가 이렇게 병어 조림을 매콤하게 했는데 그 병어 조림에 국물 맵거든요. 네. 그걸 먹으면서 입맛을 다셔요, 이 친구가. 그래서 얼마나 술꾼이 되려고 했느냐 이러는가. 혹시 매운 거 좋아하시나요, 총리님? 원래 그 메뉴가 제가 좋아하는 메뉴인데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20몇 개월에 그러지는 않았을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놈이 할아버지 닮은 건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 닮은 거 하려고 그러나. 그래도 기분 좋으시잖아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예. 그 가족들은 자주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 손자들이 생기기 전까지 하고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매주 토요일 저녁은 무조건 손자들하고 밥 먹는 것으로 이렇게 다른 약속을 안 잡고요. 그래서 제가 막걸리를 많이 마시지만 토요일 저녁은 막걸리 안 먹는, 확실히 안 마시는 손자들 때문에. 가족들하고 막걸리도 좀 한 잔씩 그건 안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가족들 말씀하실 때 가장 이제 표정이 밝아지시고 기분이 좋으신 표정이 나오셨는데 이제 쭉 말씀 들어보니까 살아오시면서 빈틈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사셨던 것 같은데 어떤 좀 여유 시간이 그동안에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가 시간이 생겼을 때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고 지내십니까? 잘 안 되는데요. 역시 책 읽고 글도 쓰고 해야 되는데 글 쓰는 건 거의 제가 못했고요. 물론 2년 7개월 동안 각종 연설문, 회의 모두 발언은 거의 예외 없이 제가 다시 썼어요. 그 저의 말로 바꿔서 네, 뭐 그런 점에서는 글을 안 썼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좀 긴 호흡의 글도 이제 쓸 때가 됐는데 그건 엄두를 못 내고요. 예, 그리고 미래의 사회에 대한 각종 연구 이런 것은 책을 좀 읽어야 되는데 예, 잘 안 되네요. 그래도 조금 시간이 나시면 가장 이제 책 읽는 거, 글 쓰는 거 그게 가장 하시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은 총리님도 이렇게 보면은 뭐 유머 감각도 많으시지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으시는 자리잖아요. 예.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잔다, 마신다, 읽는다. 예. 자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스트레스가 많으면 잠도 안 오지요. 이제 자기 위해서
잔다와 마신다를 같이 하는 수도 있고. 그러면 거꾸로 오면 되고요. 막걸리 이제 주로 좋아하시니까 주로 그럴 때는 혼자 마시는가요? 아니면 같이 누구 동무가 있으신가요? 혼자 마시지는 않아요. 아. 네, 그 주로 이제 지사 때도 그러고 총리 때도 그러고 여러 사람하고 술 마시게 되죠. 여러 같이 사람. 얘기도 하면서 얘기하고 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도 이제 대정부 질문 얘기 잠깐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야당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또 공격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항상 보시면은 흐트러짐이 없으세요, 총리님. 이런 뭐 이제 늘 차분하고 절제돼 있는데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참으시나요? 이거는 다스리시나요? 그 뭐 비결이 있겠습니까? 금연하려면 담배 안 피우는 거 방법밖에 없죠. 네. 화를 안 내는 방법밖에 없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를 공격하는 분이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저의 포용력이나 우아함이나 참을성을 보여줄 기회를 나한테 제공해 주시는구나.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것도 늘 흔들리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시기에는 항상 이렇게 다 예, 예. 단정하게 계시니까 예. 하여튼 궁금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럼 총리님 이제 그 쭉 앞서 뭐 총리로서 정치인으로서 여쭤봤고 방금은 이제 사람으로서 이낙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긴 했는데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이낙연의 포부는 조금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앞으로의 어떤 이낙연이 됐으면 좋겠다. 사람 그런 게 있으시죠? 예. 어쩌다 공인이 됐기 때문에 수많은 평가를 받게 되지요. 많은 사람의 평가 또 오랜 기간 동안의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런 평가를 통해서 제 손자들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런 걱정은 하지요. 훗날 그 할아버지 때문에 손자들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조정래 작가님을 얼마 전에 이제 뵀었는데 손주 사랑이 정말 엄청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되면 다 그러신가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 예.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들이나 손주들한테 그런 모습.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정치인으로서 이낙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에게 짐 지어지는 책임이라면 기꺼이 그 짐을 지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무엇이 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달려온 적은 없습니다. 늘 그때그때 그런 책임이 저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공적인 길을 걸었으니까 국민들께 좋은 지도자였다 고 기억된다면 더 없는 영광이겠죠. 꼭 그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직자들 뭐 이제 퇴임하실 때도 하시겠습니다만은 후배 공직자들 또 이제 고향에서 일하는 공직자들 이제 전남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공직에 있게 된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직업으로서 안정감이 있다든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 공직자들께서 큰 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국민들께 늘 더 많은 봉사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고향에 계신 광주 전남 지역민들 시청자분들께 예.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광주 전남 호남 하면 여러 가지 좌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어오면서 보는 것은 어렵더라도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에 대해서 무슨 일이든 자신감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시도민 여러분께서 자신감을 못 가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